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 지역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원도심과 발족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를 드리고 신선재 사원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일으키기 때문에 놓쳐지면 이 건설된 반면 2023년까지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4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이지만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 건설 계획은 답보 상태다.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항공편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. 인구 8만 명의 영종 국제도시는 중구에서 가장 큰 인구를 자랑하고 있지만 바다와 다른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민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. 앞에 부회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이정희 신천시민연합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함께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제2공항 철도 관련돼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허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와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가 연계해서 전국철도망하고 연결됐을 때 인천국제공항도 그만큼 전국적으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재적 발전, 내발적 발전에 대한 10월 19일 도심 속 생태공원 승기천에서 제3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. 친구와 연인, 온 가족이 함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선착순 3,000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